빼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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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시네 오늘도.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다. 아 준호 씨가 아 그 하윤 씨가 메이킹 어쨌든 굉장히 다정하게 연출을 해주셔가지고 메이킹 기사님을 현장에서 맨날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 얘기하겠다. 제가 가장 다정할 때요? 메이킹 있을 때. 메이킹 돌 때요. 여기는 이거 촬영 와봤어? 나 이거 LED는 처음 왔어. 이렇게 스크린은 처음인데. 여기까지 하니까 여기도 다 반사되잖아. 머리 아파요? 아무 소리 안 한다며. 잡아서 이렇게 조금 되는데 혜진이가 네 귀를 따라오게 되면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해서 앉히는 게 좋은데 네, 네. 제가 먼저 조명 방향 때문에 혜진이 여기 앉는 게 좋거든. 맞아요. 그래서 이게 이 씬이 엄청 어려운 거야 나는. 너가 먼저 앉을래? 괜히 뭐 이렇게 커튼 뭐 이렇게 괜히 뭐 이렇게 귀를 할 때 이렇게 쓱 뭐, 그거 괜찮아. 저도 계속 쳐다보고 막 그래서 어. 그 이쪽 가는 거보다 이쪽 가는 거야. 이쪽으로 와야지. 괜히 이쪽으로 이렇게 그때 끌어당겨서 스피로가 꺼져 있는 거야. 그래 알았어. 미안해. 안 잡아 알았어. 일단 오늘 모자 나와요. 이런 통신 수업 잘 들어가. 학원 책상. 그래 책상이 이렇게 확 당기면 안 돼? 아, 네. 지금 과격하게 당기는 거 같아. 지금 과격해요? 네. 아, 네. 필수하기 직전에 이렇게 앉히는 게 그게 부드러워야 돼. 내 노트북이 있을 거거든? 하고 그럼 이렇게 자, 저희가 이렇게 확 당긴 이유가 무릎이 이렇게 둘이 같이 이렇게 앉고 있으면 그 오기가 힘들어요, 준호가. 무릎이 닿아 있으면. 그래서 한번 확 당기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거든요. 그래서 얘가 더 다가오기가 쉽게. 그럼 절대 안 돼. 아, 그럼
너가 어렵게 와야겠다.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. 그래 그래. 살짝 알았어. 살짝 땡기면 살짝 이렇게 그, 날라오지만 않으면 돼. 날라오지 않을게. 이렇게 돼. 그래 그게 좋아. 그래 그래. 좋아. 내 이렇게 하는 거. 어 그게 좋아.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발을 잡는 거거든. 그래서 어. 너가 그걸 갈 거거든. 응. 학원 책상에 내 노트북 있을 거거든. 내 인내심은 이제 완전히 바닥났어요. 피하지 마요. 아니 내가 팔이 안 나가는 거야. 어, 사람 지나가는 거 야 어떻게 할지 몰라서. 잘했어 잘했어. 초보가 해면을 우려쳐서 느껴졌어. 아니 이렇게 해지는 사실 거의 진짜 초보잖아.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좋아. 에라 모르겠다고 본 거지 내가. 근데 안 끝났어. 어? 어, 찐, 그니까 찐은 나온 거고. 어, 잘 됐다. 잘 됐어. 잘 됐다. 이제 얘기하세요. 잠깐만. 어, 칠판 부순 사람 너무 웃긴다. 칠판 부순 사람 뭐야 이거? 너무 웃긴다. 나는 이럴 때 어떤 표정 지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야. 이제 얘기하세요. 난 앞으로도 그냥 삽질을 좀 할 거야. 그래도 좀 가지고. 진지하진 않지만 있으면 진실된 흐름 속에서 이걸 봤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장난감이 있어 보여. 그러면 좀 덜 장난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컷! 오케이. 오케이. 위로 나중에 서서 갈게. 니가 먼저 나중에 서서 갈게. 올라가.